해변에서 마스크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저희는 지금 후아인의 두 번째 날이고요. 오늘 두 번째 다시 해변에 잠시 쉬러 왔습니다. 자, 지금 오후 1시가 넘었는데 저는 이제서야 숙소를 나갑니다. 우주랑 숙소를 나가고요. 남편은 아침 8시경 남편은 벌써 나갔습니다. 문 잠그는 것도 쉽지가 않네. 자, 자동차 키는 저한테 있어서 지금 아침에 남편이 나갈 때 대략적으로 만날 시간을 얘기를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서 나가는 거고 남편은 지금 쇼핑센터에 있습니다. 전화가 갑자기 걸려오네요. 누구지? 지금 제가 남편 없이 운전을 해서 나가야 되는 거라 좀 긴장이 됩니다. 제가 후아이는 처음이고 이곳이 어제 촬영한 것처럼 비가 오면 골목길에 물이 굉장히 많이 차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조심해서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 공간 넓어서 편안하게 주차 잘했고요. 이제 애기 데리고 쇼핑센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짠. 아, 짜잔. 지금 카시트에서 벨트를 자꾸 풀어서 제가 2중, 3중으로 해놨어요. 아이고, 2중, 3중으로 매번 할 때마다 힘듭니다. 그런데 할 수 없어요. 우주가 차를 타고 움직일 때 자꾸 풀어요. 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 손. 자, 엄마 손. 자, 쇼핑센터에 들어가면 얘를 계속 쓰고 있어야 돼요. 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우주 둘 셋은 잘 세요. 둘 셋은. 자, 저희들은 지금 푸드코트에 와 있고 우리 애기가 지금 난리입니다. 스티브는 지금 자기 메뉴를 시키러 갔고요. 둘 중에 한 명은 애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끄고 애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랜만에 다시 팟타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맛있어 보여. 팟타이. 우주 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무시하고 아빠가 보니까 저는 주문해서 음식 받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것도 애기랑 먹으면 전쟁입니다. 전쟁. 슬슬 제가 왜 여행을 이렇게 빨리 떠나자고 했나 좀 후회가 들 정도예요.
남편은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여행이 쉽지만 않습니다. 아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요. Do you wanna have this one? 와인 뿌리고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애기보다 보면 정신이 너무 없어서 배가 항상 고파요. We go down to Phuket, but the accommodation that we're going to have is kind of not going to happen now, is it? 저희가 내일 체크아웃을 하면서 이제 푸켓으로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1년 반 정도 전에 뉴질랜드에서 푸켓 그 리조트를 사용할 수 있는 타임쉐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부킹을 하고 예, 돈을 지불한 다음에 3년 안에 사용하는 건데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예약을 해보려고 했고 오늘 이제 예약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밤 예약이 됐다고 했는데 갑자기 다시 메일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예, 3주 전에 미리 이제 호텔 측에 얘기를 해야 리조트 측에 얘기를 해야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하면 사실 후아인에서 푸켓까지가 약 600km고요. 저희가 차로 이동을 한다면 한 3일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 3주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푸켓 여행은 다음번으로 미루고요. 그러면 후아인에서 다시 치앙마이 그러니까 내륙 쪽으로 위로 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조금 예, 이번에 여행을 다 이렇게 해변 쪽을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저희가 꼬창에서부터 파타야 그리고 지금 후아인까지 날씨가 그렇게 좀 좋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도 사실 해변에 물론 햇빛이 있으면 좋겠지만 햇빛이 없어서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하고 남편이 저렇게 바닷가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생각보다 예 조금 해변 쪽은 날씨 상황에 따라서 조금 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고 그래서 숙소에서 있었고 오후에 이제 개서 나오기는 했는데
저희가 미리 뭐 수영복이라든지 이런 거를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왔을 때는 날씨가 많이 흐렸거든요. 그래서 또 해변을 즐기지 못하고 다시 내륙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는 길에는 조금 날씨가 좀 좋았으면 좋겠네요. 저기 뒤에 보시면 보이는 리조트가 바로 아, 이 정도에선 보이나요? 네. 리조트가 힐튼 호텔이에요. 힐튼인데 예, 저기 펜트하우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인지 한번 봤더니 예, 미화로 약 1,900달러. 저희 남편한테 저거 매일매일 저런 데서 살려면 얼마면 돼? 그랬더니 야, 한국 돈으로 한 120억 정도는 있어야 저런 곳에서 잘 수 있더라고요. 저런 곳에서 자고 밥은 라면 먹고. 아무튼 후아인에서 남편이 한 달 정도 이제 그 한 달 살기 해보자고 후아인에서 왔는데 날씨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생각보다 아이와 함께 여행하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기가 어려서 바에 갈 수도 없고 아기가 어려서 사실 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너무 쇼핑센터에서도 좀 온 신경을 아이한테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촬영이든지 아니면 부부끼리 좀 얘기든지 이런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동을 막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아마 후아인에 저희가 도착했을 때부터 2박 3일 동안 날씨가 좋았다면 한 달 살기를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렇지 못했던 관계로 저희는 후아인을 떠나서 예 이제는 곧 예 다시 치앙마이 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뭐 치앙마이까지 올라가는데 아마 2주 정도는 더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좀 날씨가 좀 도와줘서 좋은 화면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시간 딱 맞춰서 오네요. 자, 맥주. 그리고 우리 우주. And I got him some. 예. 저희가 수영장 있는 숙소를 구했는데 항상 보면 수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오늘은 또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갈 거라 오늘 마지막으로 수영장으로 왔습니다. 사실 남편이 오기 싫다 하는 거 끌고 왔어요. 그래도 왔으니까 태국은 밤에도 춥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영을 좀 하고 움직이려고 갈아입혀서 물에 들어가고 저희가 사실 펍이나 어디 가서 이제 술을 한잔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기가 있으니까 그러질 못해요. 그러면 이제 숙소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애는 물속에서 노는 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랑 맨날 술 안 마신다고 그래놓고 진짜 거의 하루 여행하면서 하루 빼고 술을 다 마신 것 같아요. 저희 남편. What's that? 그러면 후아인에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